갑시다. Fire! 법사 녀석이 기계 법사겠지? 기계를 다 불태워버리겠다! 터뜨려버리겠다! 그냥 가! 파이어! 후! 후! 마나 지룡 바로 나가주시고요. 신비한 화살 쏘시면서 무작위로 데미지 주시면서 마나 지동의 데미지를 업하겠다. 한 번만 맞춰. 핫! 야! 야! 아, 잘했는데. 아, 까비. 죽어. 각격수 나가면 안 된다. 이 녀석 분명 내 죽일 거야. 차원문으로 가자. 차원문 전설! 하하, 진짜 전설 나왔다! 야, 차원문 마음에 드는데. 알렉스 라자 나왔습니다. 알렉스 라자. 데미지를 10으로 만들 수 있어. 얘 피를 10으로 만들 수 있고, 내가 피가 없을 때 10으로 만들 수 있는 강력히 좋은 전설이죠. 죽었다. 넌 죽었어. 저는 어쩔 수 없고. 아, 완전히 정신 나간 녀석. 야, 너부터 나가. 얘 맞춰라잉. 간다! 날려버려! 날려버리고 싶어 있어. 와우! 와우! 야스! 우우! 우우! 쓰레기 같은 녀석. 아이씨. 3 데미지 다 내가 받았어. 아이씨. 어? 큰일 났어. 엄청 센 녀석이야. 완전히 정신 나간 녀석. 6 데미지 주면서 가면 되는데 그냥 어라하다 어라나 하고. 아니야, 꼬리가 먼저 나가야지. 그 다음에 어라요. 아! 꼬리! 오케이, 3 데미지 나이스. 완전, 와, 나이스. 우! 잘한다, 잘해. 꼬리도 이제 랜덤으로 이제 피해 무작위 이 피해를 꼬리를 촉촉 치는 건데 이거 잘 쳤네. 응? 뭐야 이거? 아홉 장? 다음 턴 알렉 바로 나갈 수 있거든요. 알렉 나가서 피를 15로 만들어 버려. 10 데미지를 줘버리란 말이야. 어? 급하구만. 내 꼬리가 무서워? 아, 꼬리가 무섭대. 꼬리법사한테 연락 당할까봐. 하지만 저 녀석은 용이 아니야. 용은 얘예요. 생명의 어머니. 생명의 불꽃으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지. 얘 꼬리가 진정한 꼬리야. 얘는 팔이요. 뉴코의 알렉스트라자가 나왔어요. 9구짜린데 비밀? 부랴부랴 거울상 냈죠? 선설 또 있는 거 아니야? 설마 전설 나오는 거 아니야? 하면서 부랴부랴. 하지만 내가 낼 것은 무엇이다? 바로 각격수다. 완전히 정신 나간 녀석들. 자, 받아라. 날려버리고 싶어 있어. 가연! 핫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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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좋게 한 명씩 다 맞았고요. 아니네, 저 녀석 아니잖아. 갑니다. 가지마, 가지마. 가면 안 돼요. 왜냐, 왜 가면 안 되냐. 지금 가면 우리 맞을 애들이 더 많아. 무작위이기 때문에 쟤는 맞을 사람이 한 명이고 우리는 세 놈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맞는다. 어, 나가면 안 돼, 나가면 안 돼. 확률이 좀 좋지가 않다. 근데 이거 두 놈이라네. 큰일 났네. 아, 연구. 연구하자. 잘했어, 알렉스트라자. 너 정말 잘했어. 어? 이거를? 도박을? 아! 하! 하! 아! 잘 맞추네. 제구력이 좀 있으신데? 죽여! 죽여! 그냥 죽여버려? 박사! 붐! 박사! 붐! 하지만 박사 붐을 내면 다시는 폭격수를 쓸 수가 없어. 지금 폭격수다! 간다! 3분의 1! 핫! 야호! 야호! 오호! 죽었다 쟤! 오! 야호! 한 명 죽였어. 살인자! 살인자 뭐 들어!
살인자 녀석. 공격 준비 완료. 나쁘진 않아. 아, 돌진으로. 너? 너 그렇게 하겠다 이거야? 이 녀석이. 한번 너와 나의 운의 대결 한번 해보자. 간다! 누가 더 많이 만나 해보자. 하! 하나 둘 둘 이 이 삼 사 야스. 내가 이겼어. 내가 이겼다. 두 번이나 더 때렸다. 좋았어. 아, 잘하는데 정신 안 나갔네. 정신이 중간중간 돌아오시는데 이분? 아, 불기둥. 잘했습니다. 하지만 그 다음 턴에 나갈 사람 따 있죠. 제 마법이 상신을 바로 박사범입니다. 박사범이 뜬 순간 써레를 칠 듯. 얼음화살? 어? 박사 보면 나갈 필요 없다. 야, 죽어라. 어, 이거 좋은데 돼. 재미도 있고 좋잖아 이거. 강력한데. 근데 이번에 드로우가 너무 좋았어. 저거 뭐예요 근데? 저거 카드 뭐야? 증발인가? 저거 비밀 왜 뭔데? 왜 복사가 안 돼?